태정실록 27권 태정 14년 1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414년 명영락 19년 임금이 시복 차림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재정을 할애하다. 본조의 할애를 정지하였다.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서 신정을 할애하고 드디어 상황을 봉령하여 광녕루 아래에서 헌수하고 지극히 즐기었고 고마 한 피를 바치고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내리었다. 처음에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면류관을 곁들여 착용하면 머리가 아프다. 모든 하리하는 백관은 조복 차림인데 나 홀로 시복 차림으로 행례하는 것이 가하겠느냐? 하니 지신사 김여지가 대답하기를 불과할 것이 없습니다 하여 대은 한상득이 대답하기를 향궐내에서 하배하는 것은 예로서는 큰 것이니 시복 차림은 불가합니다 하며 임금이 김여지의 대답한 것을 따랐다. 재정은 명나라 황제가 맞이하는 신정이고 상황은 정종이며 구마는 내구마이고 향궐내는 먼 곳에 있는 재우나 신하가 명절을 당하여 골패에 드리던 하례이고 하배는 하례할 절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태정실록 26권 태정 27권 태정 17년 1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대신을 논제하니 하윤 이숙반 등이 관관을 제주고자 상소를 준비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직사에 나오도록 하였다. 사관원에서 정부 사인 이적에게 원일에 임금이 상황을 도남문에서 친히 전송할 때 정부 당상이 거주하여 풍악을 울린 사유를 행문하니 이적이 대답하였다. 그때 당상에서는 바야흐로 선온을 마셨으니 모두 거주하지 않았고 또 주상의 거둥하심을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능히 나가서 미칠 수 있었겠습니까? 사관 신계 등이 상소하였다. 군신의 상한은 예로서 서로 유지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폐하게 되면 무엇으로 나라를 위하겠습니까? 상황이 억울거를 돌이키니 임금이 전송하여 외문에 이르렀는데 정부에서 당상에 거주하여 풍악을 잡히고 음악을 즐기시다가 주상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음악 소리가 그제야 그쳤습니다. 크게 인신의 예를 잃었고 임금을 공경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니 비근대 유사히 내려 안율하여 시행하소서. 임금이 이를 읽어보고 노하여 어제 사연에서는 대신이 모두 취하여 나의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풍악을 울리고 태연자약하였던 것이요 불경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때를 당하여 대신을 탄핵하는 것이 옳겠느냐? 또 대원과 사인의 말을 가지고 거주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어찌하여 대신의 죄를 갑자기 논하는가? 장무 정은 송을계가 대답하였다. 주상이 출입하시는데 정부에서 풍악을 울리고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신등은 반드시 그들이 거주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금이 순금사 나장에게 명하여 송을계를 압송하여 도보로 그 집에 돌려보냈다. 관원에서 모두 청가하니 정부에 명하여 비염하지 말고서 제사 의식대로 근신토록 하였다. 좌정승 하윤과 참찬 이숙번이 심히 노하여 기필코 간간에게 죄를 주고자 하여 하윤이 초하여 상소하기를 빌건대 이제부터 대간에서 대신의 과실을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하는 법을 후세에 내려주소서. 하니 영의정 부사 성승린과 우정승 남제가 기꺼이 서명하지 않으며 대신으로 신뢰하고서 도리어 이러한 청을 한다는 것이 가하겠는가? 또 이로써 법을 세우면 후임 가운데 반드시 이를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으나 이숙분 임금의 총애를 믿고 친히 성승린과 남제의 집에 가서 강제로 서명하게 하니 성승린이 부득이하여 서명하였다. 그러나 임금에게 올리지는 못하였다. 이숙번이 또 헌부를 사주하여 간관의 죄를 탄핵하여 청하였다. 원일은 설날이고 거주하는 걸터 앉음이며 선호는 임금이 내려주시는 술이고 청관은 관리가 죄를 청할 때 물러가기 위하여 휴가를 청하는 것이다. 태정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밤에 창기를 들이다 몰래 내노를 시켜 김한로의 집에서 말을 끌어내어 창기를 태우고자 하였다. 내노는 궁중왕에서라는 노복을 말한다. 태정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추수제를 혁파하다.
경주에서 중앙의 구리에 따라서 서보통 복도감의 이식 돈을 사용하여 해마다 축수제를 설치하였는데 임금이 말하였다. 목숨이 길고 짧은 것은 운수가 있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것을 혁파하도록 하라. 축수제는 임금이 오래 살라고 빌기 위하여 마련하는 제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14년 1월 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비첩의 소생을 한품하여 속신하는 법을 정하다. 사제감에서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신량 수군의 여손을 정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부에서 의논하여 개문하였다. 중국의 예의가 나온 나라인데 혼인의 예는 바로 음으로서 양을 따름으로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내가를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본종의 중함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 양인인 경우는 모두 양인입니다. 우리 동방의 전쟁과 눈물은 모두 중국을 본받으면서 오로지 혼인의 예는 아직도 예풍속을 따라서 양으로서 음을 따름으로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아 외가에서 자라니 사람들이 본종의 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미가 천인인 경우에는 모두 천인인이 됩니다. 조부의 권력을 가지고 비첩의 소산이라 칭하여 모두 사역하기에 이르니 그 경중을 알지 못함이 심합니다. 우리 국조에 이르러 태조가 여러 사람의 자기 비첩의 소산을 신량 역전으로 삼아 사제감 수군에 붙이었으나 그 딸을 아울러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사제감에서 여손을 사역시키고자 하나 전조의 제도에는 신량 역천인 자에는 모두 그 여손을 사역시키지 않았으니 정리 영리의 딸이 양부에게 시집가면 즉시 양인이 되었고 동료에게 시집가면 이내 그 역을 세웠으며 염간 진척의 딸도 또한 같았으며 수군 여손도 의당 간척의 딸과 같았습니다. 이나야 간절히 생각하건대 각사의 노예는 부모와 함께 천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한품의 관직을 받는데 요행이 훈구 지신의 비첩 소출을 상의원 상림원에 예속시켜 그 식자의 계통 한자를 골라서 한품의 관직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명하였다. 이품 이상의 자기 비첩의 아들은 영구히 양인으로 삼고 오품까지 하나의 금으로는 공사 천첩을 자기 비자로서 속신하도록 허락하고 그 소생의 아들은 윗조왕의 예에 의하고 정충년 이후에 양인인지 천인인지 문계가 분명하지 않아 수군에 충당된 여손 외에 자기 비첩 소생을 사제감에 붙인 자의 여손은 길이 수군에 충당하게 하소서. 내가는 아버지의 집이고 간척은 신분은 양인이면서 하는 일은 천역이었던 사람을 총칭하는 말이다. 친간 정척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이무창과 여간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다. 이무창이 복제를 끝마치고 여간과 경사에 가니 황제가 이무창에게 아비의 자기를 이어받도록 명하고 이어서 백금, 채등 안나를 두 사람에게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이무창과 여약 간에게 내구마와 저화를 하사하다. 각각 황제가 내려준 호마 한 필과 양두 마리를 바치니 이무창에게 구마 한 필, 저화 300장을 내려주고 여간에게 말한 필, 저화 200장을 내려주었다. 이어서 전지하기를 권영균과 정윤후 집에도 내가 물건을 내려주고자 하니 잊어버리지 말라 하여 구마와 저화를 이무창과 같은 숫자로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진도에 방목하기 위하여 제주 도안무사 유님에게 말 1800마리의 진상을 명하다. 유님의 보고를 따른 것이었다. 암수말을 아울러 1800필을 골라서 15운을 나누어 보내었는데 장차 진도에 방목하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유성이 북극에서 나와 남쪽으로 떨어지다. 그 모양이 술잔과 같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승문사와 도절제사가 매를 바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총재 유원지와 대우군 조치로 하여금 강원도의 사냥 활태를 알아보게 하다. 또 횡천 현감에게 전지하였다. 내가 장차 강무하려는데 네가 그 해동할 때에 기후와 짐승의 많고 적음을 살피고 평지의 넓고 좁음을 헤아리고 또 곡식의 파종할 때의 기후를 늙은 농부에게 상세히 물어서 가급적이면 2월 보름 전에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2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종묘에 강신하고 광년루에서 연회를 베풀다. 친히 종묘에 강신하고 항궁하여 세자와 종친을 불러서 광년루 아래에서 연회하고 이어서 의정부와 종향 집사들에게 시연하였다. 특히 우정승 남제를 불러서 연회에 나왔는데 그때 병조좌랑 배윤의 김숭을 잘못 쓴 사건에 연좌 되어 탄핵을 받아 남제가 피험하여 집에 있었던 것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0일 을리우 두 번째 기사 종묘에 친향할 때 향관과 제집사의 공개는 예빈시에 살 것을 법식으로 삼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0일 을리우 세 번째 기사 사관 신계와 예조 정랑 정조 등을 파직시키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이달 초 하루에 상왕에게 헌수하고 이어서 여러 신하에게 잔치를 내려서 함께 이신의 경사를 누렸을 때 주상이 상왕을 외문까지 봉송하는데 예무좌랑 정조가 주상의 행동 거지를 알지 못하여서 정부에서 신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관원에서 청죄한 날에 이르기를 당상에 거주하여 풍악을 울려 음악을 즐겼으니 크게 인신의 예를 잃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살피지 못하여 신뢰한 이유는 예무에 있으며 정부를 불미스러운 처지에 빠뜨린 것입니다. 관원의 말이 광망한 점이 있으며 예무의 죄는 정성스럽지 못한 데 있으니 엎드려 주상의 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곧 징계와 지신사 권훈, 헌납 이지 정은 양질 송을계와 정조를 파직하였다. 이씨는 신년을 맞이합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효룡대군의 이름을 호에서 보로 고치다. 효룡대군의 이름을 고쳐서 호를 보로하고 제4자 종을 성령대군으로 삼았다. 궁인의 아들 비와 인을 정륜으로 삼고 인의 어미 신씨를 신령홍주로 삼았으니 중궁의 비였다. 홍씨를 해선 홍주로 삼았으니 보천의 기생 가희아였는데 처음에 가물을 잘하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이천우 이숙번 김여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천우를 완산부원군으로 이숙번을 의정부 찬승사로 유정현을 참찬의정부사로 이응을 병조판서로 심원을 우군총재로 안등을 대사원으로 김여지를 예무관 제학으로 김정준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정관을 전라도 수군도 절제사로 삼았다. 임금이 김여지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갑자기 이 직위를 제수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조원과 홍유령을 파직시키다. 이에 앞서 조원을 전라도 도관찰사로 삼고 홍유령을 전라도 도안무사로 삼았는데 홍유령이 황음하고 포획하였으며 또 계모의 상에 분상하지 않았으므로 조은이 사람을 시켜 고문하고 또 상소하여 죄를 청하였다. 홍유령이 불복하고 도리어 말을 퍼뜨려 조언을 중상하고 또한 상소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임금이 아울러 한 곳에 모아 끝까지 힐문하고자 하다가 함께 파직시켰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우군 박윤충을 영길도 최방사로 임명하여 금을 캐도록 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6일 심려 첫 번째 기사 성질을 할애하러 가는 참찬 유정현을 위해 광년루에서 연회를 베풀다.
전멸을 위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건의한 대군 군 원륜 정륜 부 원륜 부 정륜을 봉하는 법식을 승인하다. 의정부에서 상소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거기 덧건대 주공이 문학의 덕을 기술하기를 문왕의 자손은 본지가 백세하고 그 본종의 자손과 지서의 자손이 된 자가 함께 백세 영원토록 복록을 누릴 것이다 하였습니다. 공경이 생각한데 우리 태조 대왕이 천운에 응하여 개국하고 이제 우리 조상전하가 큰 대통을 이어받으니 종사의 성함과 인지의 경사가 마땅히 주나라 왕실과 더불어 나란히 빛날 것입니다. 그 적서의 품질은 마땅히 정해진 분수에 있는데 본부에서 일찍이 받은 교지에도 또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빌건대 즉위한 군주의 적비의 여러 아들을 대군으로 봉하고 빈잉의 아들을 군으로 봉하고 궁인의 아들을 원윤으로 봉하고 친아들과 친형제의 적실의 여러 아들을 군으로 봉하고 양첩의 장자를 원윤으로 삼고 여러 아들을 부원윤으로 삼고 천첩의 장자를 정륜으로 삼고 여러 아들을 부정륜으로 삼되 원류 이상은 옛날 그대로 하고 정륜은 정사품으로 부정륜은 종사품으로 하고 천첩의 여손은 또한 사품의 직을 주는 것으로서 정식을 삼으로써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종사는 시경 주남의 편명인데 자손이 메뚜기같이 번창하라는 것을 축소한 글이다. 인지는 서경의 주남의 편명이고 주나라 문왕이 후비의 덕을 칭송한 글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골관 올적합 지휘 두 친계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도순문사의 보고에 따라 영길도의 기근을 진제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관제를 고치다. 전사시, 종부시, 사복시, 전농시, 내자시, 내섬시, 예빈시, 종삼품 영과 정을 모두 윤이라고 칭하고 사품 불영과 부정을 모두 소윤이라 칭하였다. 성군감, 사제감, 군자감, 제용감, 군기감, 전의감, 종삼품감을 정이라고 칭하고 사품 소감을 부정이라고 칭하고 오품 감성을 판관이라 칭하였다. 동래문의 인진사와 첨지사라 칭하고 부사를 판관이라 칭하고 통찬사인을 통찬이라고 칭하였다. 사역은 부사를 첨지사라 칭하고 사인을 주부라고 칭하였다. 서운정을 관정이라 칭하고 사선서, 사온서, 사섬서, 성시서, 육품서승을 주부라고 하고 전옥서, 해민구, 재생원, 도염서, 영과 공정고 주부를 모두 승이라 칭하였다. 종묘서, 공안부, 승부 풍조창 광흥창 가각고 주부와 전옥서 해민국 재생원 도염서 승을 모두 부승이라 칭하였다. 전구서 전부 주부를 지금 구품으로 내려서 또한 부승이라 칭하고 의영고 장흥고 사선서 주부를 모두 부직장이라고 칭하고 공신도감 녹사를 승이라고 칭하였다. 경시서 주부와 공신도감 부록사와 해민국 주부와 가각고 직장과 재생원 주부와 양형고 판관과 대비원 부사를 모두 녹사라고 칭하고 해민국을 재생원 대비원 녹사를 모두 부록사라 칭하였다. 전사시 녹사를 올려서 팔품으로 하고 경복궁 경덕궁 사직을 부재강이라 칭하였다. 경기 좌우도를 고쳐서 다만 경기라고만 칭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보고의 법을 육전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다. 2조에서 아래였다. 제수 개봉과 이문으로 대내에서 나와서 제수한 경우에는 특지라 칭하고 단자로서 개문하여 제수한 경우에는 모인천이라 칭하고 공신과 이품 이상 자서는 모자서라 칭하고 전함관인에 붙인 경우에는 전함관
안이라 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명하여 보고의 법을 한결같이 육전에 기재된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특지는 임금이 삼망을 거치지 않고 특별히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고 자선은 자식과 사위를 말한다. 태정실록 27권 태정 14년 1월 1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허지가 이사의 법을 올리다. 이사의 법을 행하도록 청하였다. 그런 일을 하였다. 조중에서 반강한 예지의 주부 군현에서 모두 사를 세우고 또 향촌에 이사가 있습니다. 이제 각도의 주부네 모두 사를 세우고 수령이 때때로 제사를 지내나 오로지 이사의 법은 폐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사의 제도를 살펴본 무릇 각처 향촌의 인민은 이마다 100호 안에 단 1소를 세우고 오토 5곡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우향을 기도한다. 시절이 만약 5공이 풍등하면 해마다 한 사람씩 번갈아 회수가 되어 항상 단장을 정결하게 하고 춘추 두 사일을 당하면 기일보다 앞서 재물을 헤아려 공판하였다가 4일에 이르러 약속대로 모여서 제사 지낸다. 이 제사는 양한 마리 돼지 한 마리와 주과 향촉 종이를 사용한다. 제사가 끝나면 곧 회음을 행하는데 회중에게 먼저 한 사람을 시켜 서사를 읽게 한다. 그 서사에 이르기를 무릇 우리 동리의 사람은 각각 예법을 존중하고 힘을 믿고 남을 능욕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먼저 함께 다스린 뒤에 관에 넘긴다. 혹은 가난하여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그 집을 두루 도와주되 3년에 자립하지 않으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 혼인이나 상장에 궁핍함이 있으면 능력에 따라 서로 도운다. 만약 중에 따르지 않거나 사위를 번간하면 일체 비위하는 사람은 아울러 모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서사를 읽기를 끝마치면 장류의 차례대로 자리에 나아가서 극진히 즐거워하다가 물러간다고 하였습니다. 힘써 서로 공경하고 신명이 화목하고 향리가 풍속을 후하게 하고 인심을 권하는 좋은 법입니다. 청컨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향촌에서 민노의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지경을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혹은 40보 혹은 50보 각각 사를 세워서 제사 지내게 하소서. 이제부터 무릇 향리의 백성이 규정된 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음사를 행하여 신당이라 칭하고 따로 이중에 세운 것은 일체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고 엄격히 다스렸소. 다스리소서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아뢰고 시행하게 하였다. 법은 주부 군현의 동네에서 100호마다 1개의 단을 세워서 오토와 오곡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고 우양은 비 오거나 햇빛이 남이면 4일은 춘추분에서 가장 가까운 앞뒤의 무일, 입춘 후 다섯 번째의 무일을 춘사일, 입추보다 다섯 번째의 무일을 추사일이라고 한다. 춘사일에는 곡식의 승육을 빌고 추사일은 그 수확을 감사했다. 엄사는 내력이 바르지 않은 신에게 제사 지내던 일이고 신당은 엄사를 행하기 위하여 사신을 모시던 집이다. 태정실록 27권 태정 14년 1월 1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이은이 숨겼던 34명을 용서하여 외방에 종편케 하다 일찍이 각도 변두리 지역에 부처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모두 외방 종편하게 하였다. 태정실록 27권 태정 14년 1월 19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병조좌랑 배윤을 파직하다. 헌부에서 탄핵하기를 배윤이 종묘제의 대축이 되어 희생을 이끌고 주방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또 희롱하여 웃고 불경하였습니다. 청컨대 고신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하소서 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정실록 27권 태정 14년 1월 19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전낭장 김윤하를 강원도 최방별감으로 삼다. 태정실록 27권 태정 14년 1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생원 한성시 향시의 법을 시행하다. 전주 교수관 전곤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이 앞서 권우가 대사승이 되어 일찍이 이러한 의논을 건의하여 하윤이 깊이 옳게 여겼는데 이때 이르러 시행하였다. 과거 액수에 의하여 두 배로 증원하였다. 태정실록 27권 태정 14년 1월 2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좌군 동지 총재 김귀보를 경성 절제사로 임명하다.
태정실록 27권 태정 14년 1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사 권리 관리의 비염하는 사의를 올리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각사의 원리가 많이 비염하여 좌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기에 이릅니다. 이제부터 비록 대관과 형조에서 설사 착오가 있어서 고장한 자라고 하더라도 허실이 분간되어 계문하여 취지하기 전에는 비염하지 말고 이를 옛날 그대로 보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올조갑 천호 백호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7인이 왔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불충의 죄로 완원보험군 이양호와 그 아들 이흥재 이흥로의 집을 수직하다. 찬성사 이숙번이 정부에 밀지를 전하였다. 이양호가 반강과 같은 마음을 먹고 경진의 난에 중립을 지키고 사태를 관망하였습니다. 반강이 부처된 뒤에도 사사로이 서로 통하였는데 지난해 동지의 병이라 칭탁하고 조의하지 않고 날짜를 미루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뒤에 연회에 나왔다. 그 금년도 매친이 강신할 때에도 또한 모두 병이라 칭탁하고 조회하지 않고 그 아들 이흥재를 시켜 아뢰기를 아들 이흥발이 이제 장년진으로 가니 진실로 생전에 서로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내가 양홍달을 시켜 병을 보게 하니 다른 별다른 병의 증세가 없었으니 그의 불충불경한지를 어찌 가히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리하여 정부에서 헌부에 입문하니 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이양호가 항상 병을 칭탁하고 조회하지 않는데 그 아들 이흥재 이흥로로 또 또한 아비의 뜻을 돕고 일찍이 구하여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참컨대 고신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하소서. 임금이 소를 궁중에 머물러 두었다. 경진의 난은 정종 2년 1400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을 말하고 반간의 난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정윤비와 인의 녹을 줄 것을 의정부에 청하다. 명하여 의정부에 아뢰었다. 이제 광흥창에서 정윤비와 인의 녹을 주지 않으므로 이제 이미 형조로 하여금 그 까닭을 국문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한대 관직이 있는 자가 그 녹을 받지 못한 것은 미편하니 빌건대 반녹을 허락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두 아이의 지금 비록 정윤이나 나이는 모두 어린 아이들이니 식록은 마땅치 않다. 내가 이 땜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정부에 청하니 따르지 정부에서 청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이양후를 영흥부에 안치하다. 임금이 사헌부에 유시하여 이양후 부자의 집에 수직하는 것을 풀게 하였다. 대원 서선을 보내어 이양후의 집에 가서 전지하기를 새 아들을 데리고 영흥 본가로 돌아가라 하니 사헌부대사 안등이 상소하여 청하였다. 인신의 죄는 불충보다도 큰 것이 없으며 불충한 사람은 구차슬의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건대 이양호가 동짓날 하루에도 병을 칭탁하고 조회하지 않다가 전하가 상황을 맞이하여 내전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엿보아 예고를 하였는데 이것이 이신의 경사를 위하여 조회한 것이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일시에 아련한 것이겠습니까? 그 사사로의 아련함으로 인하여 예를 잃고 불공한 뜻을 나타낸 것을 대개 볼수 있으니 그 불충한 것이 하나입니다. 우러러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로써 왕정을 밟는 것이 진실로 인신의 지극한 소원입니다. 이양은 그렇지 아니하고 비록 대조를 당하더라도 매양 몸의 병을 칭탁하였으니 그 죄가 둘째입니다. 대실에 친사하는 것은 국가에 승대한 일인데 인신이 된 자가 누가 서로 경축하지 않겠습니까? 이양호는 대는 집에 있으면서 경축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셋째입니다. 별로 큰 공로가 없는데 종실의 후예인 것을 인하여 이름을 정사의 훈책에 올렸으니 지위가 높고 녹이 후합니다. 마땅히 밤낮으로 성상의 은혜를 보답하도록 도모하게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궁궐로 달려가서 고하여 이 흉발을 부르도록 청하여 주상이 마음을 움직이게 이르러 의원에게 명하여 병세를 진단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넷째입니다. 신등이 일일이 갖춰 죄를 청하니 전하가 윤허하지
유노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니 부자 형제가 여리에서 완치한다면 혹은 혼란이 일어날는지 알수 없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재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지신사 이관에게 명하여 유시하였다. 지난번에 의원 양홍달의 말을 듣고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았다. 경등이 말한 바는 지극히 당연하나 노형이 어리석어 예법을 알지 못하니 차마 법대로 처치할 수 없다. 이미 가족을 데리고 그 고향에 안치하도록 하여 그가 뉘우치면 장차 소원하려 하니 경등은 나의 뜻을 못받고 용렬하게 고집하지 말라. 안등등이 굳이 청하였다. 지금 조정에 있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만약 향곡에 돌아간다면 반드시 토우가 되어 다시 누구를 끓이겠습니까? 또 어제 이 형제를 행문하였으나 해가 지나도록 답하지 아니하다가 저녁이 되어 말을 달려서 아비의 집에 갔으니 이것도 또한 아비의 행동을 익혀보는 것이요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참컨대 신등의 말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망에 따르소서. 헌부에서 다시 상소하였다. 상불은 인조의 큰 권력입니다. 한 사람을 상주면 천만 사람이 권장되고 한 사람을 벌주면 천만 사람이 두려워하니 국가로서는 하루라도 상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신등이 삼가 이양후의 불충한 죄상을 갖추어 두세 번 죄를 청하였으나 전하의 호생의 덕으로서 즉시 유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순이 사흉을 준멸하니 천하가 복속되었고 주공이 삼숙을 정벌하니 왕실이 안정되었으니 공이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사가 공을 멸하지 못하는 것은 천하 고금의 통의입니다. 하물며 이양후는 실제로 정사의 모책이 없었고 또한 종친의 정적이 아닌 자이겠습니까? 대저 반역의 무리가 비록 부월이나 가수의 함정이 앞에 있더라도 끓이지 않는데 도리어 향곡에 돌아가 살게 한다고 하여 그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는 처지가 되겠습니까? 일찍이 불쾌한 마음을 가졌으나 전하가 매양 관전을 달아서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간흉한 무리가 구차스레 면하기를 바라는 것을 스스로 계책으로 삼습니다. 비록 실행하지 않아서 환이 없다고 하나 대개 이양후의 죄악은 실제로 전에 나타났는데 이제 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또 놓아준다면 이양후와 같은 자가 또한 이를 본받고 뒤에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사사로운 언행에 끌리지 말고 대의로서 결단하여 이양후 부자를 유례 비추어 과제하여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상소가 올라갔으나 보지 않으니 헌사에서 또 청하였다. 이양후가 특별히 주상의 은혜를 입어 향곡에 돌아가게 되었으니 진실로 두려워하고 감사하여 말을 채찍질하여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병이라고 거짓하고 칭탁하여 견녀를 타고 가니 이것이 바로 완악하고 어리석고 수치를 모르며 죽음에 이르더라도록 마음을 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빌건대 뒤쫓아가서 정지시켜서 그 죄를 바로잡으소서. 사람을 보내어 길에서 고려하소서. 사관은에서도 또 상소하여 이양후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의 대략은 이래하였다. 이양후는 종실의 친척으로 혼신의 열에 참여하여 특별히 사랑을 받아 그 부귀가 지극한데 경외하는 마음은 도리어 상인에게 미치지 못하여 성은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교만하고 방종하였습니다. 정주하는 날에 병을 핑계하고 아련하지 않았으며 친양할 때 시종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사에서 여러 번그 죄를 청하였으나 전하가 이에 혼친이라 하여 특별히 말감에 쫓으시어 다만 외방에 내보내도록 하시니 흠휼하는 것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서경에 고요의 말을 기록하기를 고의로 저지른 죄를 형벌하는 데는 작은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 옛날의 성현도 고의로 저지른 범죄를 알았을 때는 비록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아 했는데 하물며 그 죄가 큰 자이겠습니까? 이양후의 죄는 마땅히 큰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공신의 호와 부원군의 직함을 띠고 그 여러 아들을 거느리고 자기의 전장에 편안히 거주하니 그 죄를 다스리는 도리가 아닙니다. 이제 나가서 거주하는 땅이 곧 이양후의 고향이니 마음대로 원망을 품고 반칙하고 변을 일으킬지 알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의 대의로 결단하여 한결같이 헌사의 청의를 하여 그 노권과 직첩을 거두어서 그 죄를 바로잡으소서. 그 여러 아들로 하여금 완치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도에 나누어 완치하여 신자들의 소망을 쾌하게 하소서. 사헌부에서 다시 상소하여
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이 양호가 이미 불충하였는데 그대로 공신의 호를 띠고 일품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여러 아들을 거느리고 향곡으로 돌아가니 금이 환영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컨대 전일에 아랜바에 의하여 이 양호 부자를 법대로 처치하소서. 대관에서 함께 예굴하여 다시 이 양호의 죄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니 대원이 물러가서 사직하였다. 관원에서 상소하여 또이 양호의 죄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니 또한 물러가서 사직하였다. 대실은 종묘이고 친사는 임금이 친히 제사 지내는 것이고 대수는 순임금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횡천등지에서 사려벌 거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가 술자리를 베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골간 올적합 오인과 올적합 주비 촌호 등 사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8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처음으로 돈령부를 설치하고 관제를 일부 고치다. 예속도 없고 직사도 없이 종친으로서 태조의 후예가 아니므로 봉건을 얻지 못한 자와 외척 인하와 왕실의 외손을 두게 하였다. 삼군의 도총재, 총재, 동지총재, 첨총재를 각각 1인씩 협거하고 영공안부사, 판인영부사, 판경성부사를 각각 1인씩 협거하였다. 영부사 1인 정일품, 판부사 1인 종일품, 지부사 2인 정이품, 동지부사 2인 종이품, 첨지부사 2인 정삼품, 동첨지부사 2인 종삼품, 부지부사 2인 정사품, 동부지부사 2인 종사품, 판관 2인 정오품, 주부 2인 정육품, 승 2인 5 정칠품, 부승 2인 정팔품, 녹사 2인 정구품을 뒀는데 의논하는 자가 혹은 말하기를 직사도 없는데 사람을 두고 관직을 설치하는 것은 고래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왕의 친척이 진실로 모두 현명하다면 동서반에다 임명하는 것이 가하다. 진실로 현명하지 못한데 이를 임명한다면 혹은 죄의 구르텅이에 빠지게 되니 이를 용서한다면 법을 폐하게 되고 이를 논지한다면 은의를 상하게 된다. 내가 이 관직을 설치하는 것은 친척을 친히 하는 도리를 다하여 법을 폐하고 은의를 상하게 하는 실수가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말하였다. 정부는 정일품 암으로서 백관을 통솔하는데 동령부 또한 정일품의 직질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왕의 친척에 노덕한 자가 있으면 정부에 두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어찌 노덕이 있겠느냐? 내가 이를 설치하는 것은 장차 종친의 연로자를 대접하려는 것이니 정상이 부득이한 것이다. 의논한 자가 그제서야 중지하였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돈령부 지인 영사 조례는 공안부 인영부 경성부에 남아도는 수의 사람으로서 충당하소서. 또 각사에 누락된 노비 300구로서 정속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8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종친 비첩의 아들을 원륜 부정륜으로 삼다. 비와 인으로 원륜을 삼고 승을 부정륜으로 삼았다. 석은 봉령군 복근의 기첩의 아들이고 승은 이간대군 이방의의 비첩 아들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8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이지 황금 이지숙 민무휼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이지를 연동령부사로 황금을 돈 판동령부사로 이지숙은 민무휼을 지돈령부사로 윤향을 계승 유사 유후로 박자청을 공조판서로 박은을 참찬의정부사로 이응을 병조판서로 이은을 경기도관찰사로 삼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28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사헌감찰 이대 신회 박인 정제 등을 파직하다. 전조의 말렵에 감찰방에서 새로 임명된 자를 부르기를 신귀라고 하여 억지로 자필을 시키는데 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국조에서 엄하게 금령을 세웠으니 남은 풍속이 없어지지 않아서 전하여 서로
모방하여 신규의 집을 어지럽게 침범하였다. 하윤이 이를 매우 싫어하였는데 이대 등이 금령을 범하였기 때문에 파직하였다. 태종치록 27권 태종 14년 6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사직서를 돌려주다. 대간에 명하여 이를 보게 하였으니 임금이 정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대간을 불러서 사직장을 돌려주고 인하여 유시하였다. 이 양호가 비록 예의가 없다고 하나 심한데 이런 것이 아니다. 나의 처분도 또한 알맞은 것이었다. 경들이 어찌 혐의하여 갑자기 사직하기에 이르렀는가?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무가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명을 어기고 이흥발을 잡아온 사헌 장령 정신도를 순금사에 가두다. 고석방하였다. 이 앞서 정신도에게 전지하기를 작년 병마사 이흥발을 잡아오지 말라 하였으나 정신도가 이를 잊어버리고 이흥발을 잡아서 서울에 왔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재상의 장래에 군인을 보내어 분묘를 만들게 할 것을 항식으로 명하다. 명하에 재상의 장래에는 관에서 군인을 주어서 분묘를 만들게 하고 조사로서 물고 한 자가 있으면 또한 소를 주도록 하여 본향으로 실어서 보내는 것으로 항식을 삼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제주 점마관 호군 고준에게 옷한 벌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일본 통신사 박분의 행차를 일본에 대한 경계의 표시로 정지시키다. 일본 통신사 박분의 행차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처음에 하윤의 건의로 서명하여 박번을 통치사로 삼아서 국서와 예물을 가지고 행하여 경상도에 이르렀는데 이때 이르러 정부에서 아뢰었다. 박번 이미 병을 핑계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논한 자가 말하기를 그 예물을 종사관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또 의논하기를 나가서 대우군 병도전에게 붙이면 일본 왕소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 모두 민폐합니다. 빌견대 다른 사람을 바꾸어 임명하여 가지고 가게 하소서. 성승린이 말하였다. 일본의 적선이 해마다 중국을 침입함으로 황제가 노하여 크게 거병하여 치욕을 씻으려고 한다는 것을 본구의 사신이 일찍이 들은 바이니 죄를 성토하도록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설령 지금 적으로 대하여 분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사신을 보내어 서로 교통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양수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가 서계와 예물을 모두 약탈당하여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 왕이 일찍이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정치를 알수 없습니다. 비록 서로 교통하지 않더라도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영의정의 의논이 심히 옳다 하고 드디어 박분에 가는 것을 정지시켰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1일 을사 일곱 번째 기사 권농할 것을 명하다. 권농의 명령을 더욱 엄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소민은 마땅히 농사에 힘쓰는 것을 근무라 하여야 하고 수용은 오로지 농상을 권과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 도 주의 현이 풍토가 같지 않으므로 심는 곡식도 본래 스스로의 의토가 다르고 갈고 심은 절후도 또한 빠르고 늦음이 있습니다. 원컨대 의토의 곡식과 파종하는 절후를 갖춰서 서서 보고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검거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여 때를 알려주면 그의 백성들이 때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들의 전지를 보았는데 일반 곡식은 그 성숙하는데 선후가 있었으니 어찌 땅과 곡식 종자의 죄이겠는가? 이것은 인력이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일찍이 정부에 명령하여 수령으로 하여금 검과에 힘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서리가 내리기 전에 읽지 않은 벼가 없는데 정부에서 어찌하여 과인의 뜻을 모르는가? 곡식의 이름과 파종의 절후는 노농이 아는 것이니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에 하지하였다. 권농은 정치의 근본이 되는데 각 고을의 수령은 밭갈고 김매고 곡식 거두는
따위의 일에 즐겨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일반 곡식으로 하여금 혹은 서리 때가 지나도록 여물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수확을 일찍이 하지 아니하여 바람과 비에 모손하게 하고 그므로는 수령이 때에 따라 감독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가지런히 파종하여 그 성숙을 제때에 하게 하고 즉시 베어서 수확하게 하라. 의토는 곡식을 갖고 알맞는 땅, 가꾸기에 알맞는 땅. 태종실록 27권 태종14년 2월 1일 을사 여덟 번째 기사 최방사 장유신이 금 은의 산지를 조사하여 아뢰다. 장유신이 복명하여 아뢰었다. 신이 경상도 전라도에 이르러 명령하기를 만약 금 은이 나는 곳을 구하는 자는 상을 중하게 주겠다고 하니 구하는 자가 5, 6인이 있었습니다. 출연할 때 당하 약이 없었으나 출연하는 것이 연 3근이었고 은은 을 얻은 것이 삼시와 같았는데 큰 것은 하나의 환이었습니다. 약을 쓴다면 어떤 것은 좁쌀과 같은 것이며 큰 것은 하나의 환인데 여러 주에서 나오는 것에 대개 이와 같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신을 잃은 것은 옳지 않으니 모름지기고 환자에게 쌀로서 상을 주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오돌이 전호 골간 올적합 건주의 백호 등이 토물을 바치다 각각 1인이 왔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참찬 의정부사 유정현이 명나라에 가서 성제를 할애하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기 경찰관 이양명이 복명하여 아뢰다. 신이 막중한 명령을 받들고 능히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분주히 경기 일대에 말을 달려 널리 묻고 두루 찾아보아 서민의 생활에까지 미쳤는데 생민의 병고는 진실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서 수조하는 배당과 공초하고 수속하는 법과 풀을 베고 장방하는 일과 와요 성공의 소목이 모두 백성들의 심히 괴롭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보건대 근래 이래 국가에서 사자를 외방해 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요. 민막을 찾아서 구한 것이 한두 사건이 아닌데 마침내 그 시료가 없었던 것은 신은 아마 유사에서 즐겨 거행하지 않고 한간 문구만으로 여긴 때문일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찰을 내리사 신충하여 결단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임금이 간합하였다. 병조판서 이응도 또한 장빙의 패단을 극력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진실로 옳도다. 내가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이다. 이제부터 각영의 대장 대부와 각사의 노예로 하여금 장빙하게 하라. 인하여 공초하고 수속하는 패단을 의논한 임금이 말하였다. 공초의 법은 대개 민간에게 초의 귀중함을 알게 하고자 함인데 법령을 반드시 행하면 그 폐단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막을 의논하는 자가 누누이 이를 말하는데 이는 그 하나를 알고 그 둘을 모르는 것이다. 풀을 베는 폐단을 의논하니 응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같이 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권세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백성들은 조그마한 이익도 얻지 못하니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머리를 끄덕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변료를 협파할 것을 의논하니 호조판서 박신이 경성의 외옥은 모두 다 이것에 의지하여 판비하였는데 이제 만약 이를 협파한다면 사서의 집에서는 기화를 얻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태조가 도읍을 세우고 내가 세운 행랑을 지어서 경읍의 채무가 대개 끝이나마 완성되었지만 다만 남대문 안의 행랑을 아직 세우지 못한 것이 안쓰럽다. 이 양령이 또 도내의 환과 고독은 가난하여 능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남녀 아울러 159명입니다. 하니 정부에 내렸다. 공초는 저화와 공납을 받는 일이고 민막은 백성들의 병폐이며 초는 저화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농사에 곤면하지 않은 수령을 출적할 것을 명하다. 편전에서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일렀다. 근래 수완과 풍제가 해마다 없는 적이 없어 화국을 손상하니 민생이 가히 염려스럽다. 천재는 비록 인력으로 능히 면할 바가 아니지만 그씨 뿌리고 곡식 거두는 때를 이뤄서 농사의 공을 허물어 드리는 것은 수령의 책임이다. 이제부터 정부에서 정밀하게 고찰을 가하여 출적을 행하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관음굴 진관사 등의 수륙제를 2월 15일 대신 정월 15일에 행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다. 이관에 개명하여 전지하였다. 관음굴 진관사 대산 상원사 거제 겨남사 매년 2월 15일에 수륙제를 행하였는데 금으로는 정월 15일에 행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6일 정술 세 번째 기사 대관에서 강무에 호종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홍여방이 청하다. 홍여방이 대관에서 강무에 호종하도록 개청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강무는 본래 사조를 사열하는 것이니 비록 동대문 밖에서라도 또한 좋게 병사를 진열할 수 있다. 평강 등지는 동쪽 변방에 가까우니 비용과 양향이 필요할 것이다. 또 산골 짝이 사이를 가는 것은 불가하니 잠정적으로 후위를 기다려서 장소를 정하여서 뒤에 의논하겠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말의 가격이 저와 400장을 넘지 않도록 정하다. 하윤이 아뢰기를 이제 말값이 너무 무거워서 마땅히 태조 때 정한 조격에 준하여 저와 400장을 넘지 않게 하소서 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청하기를 이전 출신자는 사조를 상고하여 일찍이 육품의 직위 없었던 자는 동반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사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또 재행이 있는 자는 그 세계가 비록 합리하더라도 가히 경대부에 이를 수 있는데 하물며 이전은 공의에 따라서 술식한 것이니 구별할 수가 없다. 하윤이 다시 아뢰기를 이러한 무리를 만약 동반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면 장차 옛날 사원의 위에 반대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임금이 비첩의 솔산도 오히려 오품의 지력직을 허락하는데 어찌 이전에만 오로지 그 직을 제한하겠느냐? 하여 하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윤이 또 진언하였다. 이제 비첩의 출신을 한품하여 관직을 제수하여서 길이 양인으로 하도록 허락하니 그 고조 증조 이상 비첩의 출신이라 핑계하여 양인의 신분을 얻고자 하는 자가 분륜합니다. 모두 이는 비첩의 출신이라도 혹은 양인이니 혹은 천인이니 한다면 의리에 어찌 되겠습니까? 또그 고조 증조 이상의 파괴를 찾아내어 모두 통하려면 한만하여 어렵습니다. 이미 또 모두 아비가 양인이고 어미가 천인인데도 자기가 비첩의 출신은 비록 양인이 되게 하나 타인의 비첩의 출신은 양인을 얻을 수 없으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아비는 양인이고 어미는 천인이거나 어미가 양인이고 아비가 천인인 자는 모두 양인을 얻도록 한다면 양인이 많고 천인이 적은 이치에 거의 합할 것 같습니다. 또 태조가 자기 비첩 소생을 영원히 방면하여 양인을 만드는 법을 세운 후 전후의 기한을 정하는 난임이 없었으니 태조가 입법하기 전에 비첩의 출신도 아울러 양인이 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일이 지극히 중대하다고 하여 결단하지 아니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6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올량함 천호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영길도 도안문사 이종무가 보고하였다. 경성에서 25일 정에 있는 나모라에 거주한 올량함 지휘 아로의 관하 천호 모하야가 진언하기를 여직도사 야라게가 중원의 수도한 군인을 거느리고 전년 정월에 운둔언으로 나와서 정월에서 4월에 이르기까지 대선과 급수소선을 각각 230척을 만들어서 군인을 태우고 배를 띄워서 송길강에서 수화강을 거쳐서 수빈강으로 향하는데 장차 그 양성 경원 훈춘성을 쌓고 오도리 올량합을 채워 넣는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매양 이와 같은 일을 가지고 와서 고한다. 중국의 군사가 비록 온다고 하더라도 어찌 배를 가지고 철령을 넘겠느냐? 이는 반드시 헛말이거나 아니면 중원의 변장이 이 지역에서 배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6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노비에 관해 3기항을 수교한다. 1. 문서를 찾아내지 못한 경우에 노비를 모두 당시 사역하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진위와 득실을 실종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바친 각서로 하여금 그 바친 작물을 고찰하여 날짜를 정하여 찾아내게 하고 전결이 있는 경우에는 움직이지 말고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전결하여 바친 장부가 명백한 경우에는 또한 전결이 있는 것으로서 논하고 전결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를 비록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바친 장부가 명백한 것은 또한 모두 충분하고 정한 달 안에 헌신하지 않는 자는 이 경우에 두지 않는다. 1. 기한 한 달에 결절한 뒤에 망령스럽게 오결이라고 고하는 자는 전에 내린 교지에 의하여 결절하고 그 역사하던 노비도 아울러 모두 속공하여 엄하게 뒤 사람을 경계하고 오결 관리도 또한 전의 교지에 의하여 논제한다. 1. 기한한 달에 결절한 뒤에 오결이라고 정장하는 자는 경중에서는 사헌부에서 2개월로 한정하고 외방에서는 도감찰사가 3개월로 한정한다. 실종은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6일 경술 7번째 기사 둔전을 함부로 설치한 초론부사 남금 양조부사 이지를 경기 경찰관이 탄핵하다. 이지 외에 광주 목사 황록의 죄를 청하니 경기 경찰관이 남금 이지가 둔전을 함부로 설치하고 황록은 정에게 외의 곡초 탄소목을 지나치게 거둔 죄를 정죄하였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명하여 모두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6일 경술 8번째 기사 조원 홍유룡을 순금사에 가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7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평성군 조견 연성군 김정경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이제 공신이 분주하게 복역하는 노구도 있지 않고 여러 달을 지내면서 겨우 한두 번 제사를 행하는 일일 뿐인데 마땅히 봉행하기를 오로지 삼가합니다. 이제 조경과 김정경이 일찍이 산천제에 향하라는 명을 받자 서로 범념하였다고 칭하고 서로 미루고 행하지 않다가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이르렀으니 신하로서 임금을 받드는 의리를 잃었으며 불경하기가 막대함으로 안율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공신이라 하여 논하지 않으니 이때 정부에서 아뢰었다. 수첨한 뒤에 사연을 칭탁하여 서로 미루는 것은 이제부터 제군은 본소 서재가 총재는 삼군 녹사가 각각 당상에서에게 차례로 고가하여 단자를 본부에 올리고 녹사가 다시 나와서 고가하여 입초 수점한 것으로 상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7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종부실을 제내 제군소에 예속시키다. 대군을 도제조로 원륜 이상을 제조로 정륜 이하를 제거로 삼고 그 지형 판비를 종부시에 맡기게 하였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호조판서 박신이 군자감 창고를 지을 것을 건의하다. 윤화하지 않았다. 토목의 역사가 번유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글식하는 노인에게 쌀을 하사하다. 쌀 이석을 내려주었다. 늙은 할미 양덕에게 쌀을 이석 내려주었다. 대은 탁신이 아뢰었다. 신이 광통교 위에서 할미를 보고 물으니 말하기를 나는 손자가 없어서 시장에서 글식을 행하여 생활을 이바지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불쌍히 여겨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대간에서 이양후의 죄를 청하다. 대간에서 이양후의 죄를 청하였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지난번에 이양후의 죄를 청하였으나 향곡에 돌아가라고 명하시니 신 등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이 죄가 무겁고 가벼움이 있는데 어찌
있지 일체로 논할 수 있겠는가? 만약 무거우면 비록 같은 결에 붙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용서하지 못한다. 이 노형은 배우지 못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어 다만 조금 징계하여서 그 뒷날을 경계하고자 했을 뿐이다. 내가 들으니 나갈 때 눈물을 닦으며 사과하였다고 하므로 깊이 처근하게 여겼다. 이제 소환하는 때를 당하여 부질없이 다시 논하지 말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8일 임자 6번째 기사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사의 노비를 추세하는 것에 대해 계문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경중 각사의 노비는 관원이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추세하는데 빠지는 것이 잘못 많습니다. 근년부터 시작하여 상세히 추세하여 문적을 만들고 매양 개월에 생산 물고를 앙조에 보고하여 3년에 1차례씩 문적을 고치는 것을 형식을 삼으소서. 만약 봉행하지 않는 관리가 있으면 교지를 따르지 않는 죄로서 논제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개월은 매출의 마지막 달이고 계산은 출산이며 생산은 출산이며 물고는 사망이고 앙조는 소속된 조를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8일 임자 5번째 기사 경주의 태조 진전에 시위군을 두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청컨대 경주부의 태조 진전에 마땅히 유명인의 별제를 행하고 또 분간 10인을 2번으로 나누어 번갈아서 시위하고 단간 10명을 하전으로 정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단간은 진전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신량 역천을 말한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2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군사들이 사사로이 방문하는 것을 더욱 엄히 금하다. 군사의 사활을 더욱 엄하게 금지하였다. 병조에서 아뢰었다. 전조의 성씨에 시위하는 군사가 다만 번갈아 입직할 때 감히 그 장수에게 사활하지 못하였으며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도 또한 감히 사사로이 말하지 못하였으니 그 생각이 깊었습니다. 성조에서 부병이 관군 총재의 집에 사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미 규정된 법령이 있는데 이제 갑사, 배, 을성 등이 찬성, 이숙번 총재 한규의 집에 사활하여 사사로이 서로 아첨하고 기뻐하며 군중을 어겼으니 마땅히 유사히 내려 고신을 거두고 과제하여 수군에 충당하여 후례를 징계하소서. 그 사활을 받은 자도 또한 유사히 내려 취재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일찍이 사활을 받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으니 다만 배을승 등의 직급을 감면시키라. 정부에 명하여 첨총재 이상 관군의 집에서 보병의 사활을 받는 죄를 참작하여 정하여 명문화된 금령으로 만들게 하였다. 정부에서 아뢰었다. 근무 호군과 갑사 혹은 반당이라 칭하고 비부하여 서로 따르다가 법령을 범하는 자는 전에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논제하고 그 주인으로서 마지 못하여 대제하여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는 다만 연좌만 할 뿐이요. 사하는 사람이 족친 육친촌 이상이면 이 범위에 두지 않게 하소서.